네, 동기는 사실 저희 집사람이 유튜브를 보면서 상당히 제 몸이 건강이 악화된 걸 알고 녹즙에 대한 정보를 듣고 탐문을 하다가 여기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젊어서 사실 술을 좀 많이 좋아했죠. 너무 많은 술을 좋아하다 보니 이 간, 그러니까 얼굴이 까매지면서 갑작스럽게 몸에 굉장한 변화가 왔어요. 많이 아팠죠. 그래서 이제 혹시나 싶어서 사실 사는 곳은 미국 시카고인데 한국까지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다가 우연히 간이 많이 손상이 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눈물도 흘리고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죠. 과연 내 간이 회복이 될까? 네, 걱정을 하면서도 여기까지 왔게 됐습니다. 네. 저희 와이프가 집에서 이 프로그램에 의한 정보를 조금 듣고 한번 실행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이 상당히 한 일주일 남짓 금식을 해가면서 녹즙으로 인해서 하루 일과를 거의 녹즙만 먹고 또 레몬 하면서 이 프로그램식 비슷하게는 했던 것 같아요. 관장도 하고 또 수족도 하면서 또 이물질이 나오는 것들 뭐 이제 뭐랄까 이제 점액질 뭐그 외에 등등 많은 걸 나오고 제 눈으로 사실 보니까 야 이거 상당한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와이프가 턱하니 돈을 보내고 예? 그래서 입수를 하게 됐습니다. 예, 결과는 많이 나타났죠. 처음에는 사실 제가 과거에 아팠었던 부분들이 오기 전에 왼쪽 팔을 잠잘 때 잠자고 일어나서 새벽에는 거의 들지 못할 정도로 이 통증이 심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마음대로 들죠. 아침 뭐 점심 저녁 잠잘 때도 고통도 없고 몸이 많이 무겁고 또 쉽게 피곤해서 잘 졸아요. 낮에도 졸고 밤에는 뭐 그리고 얼굴 색도 상당히 많이 까매졌는데 지금은 뭐 몰라볼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거의 제가 생각하기엔 한70% 이상 변화가 왔어요. 지금 상당히 머리가 맑고 또 중요한 거는 5일째 되던 해에 5일째 되던 날에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을 쓰니까 갑자기 어지러워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안경을 벗고 보니까 또 눈이 편하고. 그 과정을 제가 몇 번을 실험을 했어요. 몇 시간 동안. 왜 이러지? 안경이 안 맞아요. 어지러워서 안경을 벗고, 지금도 안경을 벗고, 나머지 지금 거의 2주가 넘게 불편함이 없어요. 굉장히 밝아졌죠. 그리고 모든 물체가 선명해요. 진하고. 또, 뭐라 그럴까, 이제, 이 치의원 뒤에 보면 이제 아주 낮지 않은 작은 산이 있는데 등산로 있죠. 올라가는데 굉장히 전에는 힘들고 숨이 차고 그래서 거의 뭐 산은 엄두를 못 냈죠. 근데 여기를 이제 3주 4 일주가 안된 상태에서 올라가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힘든 걸못 느낄 정도로 아 변화가 왔구나. 그러면서 운동장도 걷던 것이 이제는 뛰기 시작하면서 첫날엔 두 바퀴 뛰고 둘째 날은 세 바퀴 그러다 지금은 이제 뭐 일곱 바퀴를 뛰어도 뭐 거뜬할 정도로 산에 올라가도 뭐한번두 번도 올라가고 뭐이 정도면은 굉장한 거 아닙니까? 아, 네, 많죠. 우선 여기에서 첫 번째 이제 이문현 회장님 또 우리 김정태 원장님 또 사모님, 그 외에 이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또 친절하고 또 우선은 교육 자체가 너무 정확한 거예요. 듣다 보니 논리적으로 내 몸, 신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 신체 구조를 사실상 어느 정도는 알지만은 그렇게 세세하게 알수 있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러한 부분에서 이것을 섭취함으로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어떠한 곳으로 가고
또 어떤 곳에 머무르면서 무엇이 소화가 되는 그 과정, 또 내 몸에 어떤 영양소가 어느 각 기관에 전달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놀랐어요. 그래서 많이 놀랐죠. 상당히 고마워요. 고맙고 감사하고, 사실 너무 감사한 마음은 지금도 울컥할 정도로 내 몸에 대한 변화가 이 정도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100% 신뢰를 합니다. 근데 사실 100% 하면 그런데 0.01%도 아마 신뢰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고, 제가 여기서 이제 내일이면, 그러니까 오늘 내일 이제 퇴소를 하면은, 하루 처갓집에 가서 머물고 바로 미국으로 또 이제 출발을 합니다. 보통 14시간 정도, 13시간을 가는데, 계획은 저희 집사람하고 많은 이제 통화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녹즙기를 사실은 한 대 구입을 해서 하고 있지만 또 한 대를 더 구입을 하려고. 그 왜 두 대를 구입하느냐? 하나는 집, 하나는 사무실에 놓고 바로바로 신선한 녹즙을 짜서 먹고, 생식 익혀 먹는 거는 가급적 프라이팬이라든가 기름, 튀김류, 그 모든 것들은 배제를 하고, 여기 식대로 아마 제 목표는 이제 1년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1년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 입소할 때 제 체중이 94kg가 넘었습니다. 조금. 근데 지금 현재의 체중은 95.6입니다. 아니, 85. 85. 아, 죄송합니다. 85kg면 거의 9kg죠. 아마 더 빠질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 보호식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가고, 집에 가서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생식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